이거 그 고추망 저기 밑에 이렇게 해서 한 거를 고추 저기로 하지 않고 고추 줄로 하지 않고 이 까만 걸로 했어요. 그러면 재활용이 쉽더라고요. 고추 저기는 1년만 쓰면은 저기 하니까 오히려 가격이 이게 조금 더 비싸도 이거는 몇 년 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감습니다. 이렇게 감아요. 예. 감아서 그 처음 끝을 이렇게 좀 길게 나오게 그래야 나중에 그 뺄 수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저기 다시 좀 이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요. 그냥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길게 감으면 돼요. 길게 이렇게. 그러면 옛날에 할머니들 그 북실 감듯이 그렇게 감으면 돼요. 그냥 동그랗게만 감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리면서 감으면 돼요. 밑에 그 대롱을 이렇게 돌리면서 감아서 그런데 이게 막 이쪽으로 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. 이거는 항상 이렇게 처음 그 저기 하는 대로 가게끔 해야 돼요.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자꾸 가운데로 가서 엉켜서 그냥 테이프를 이게 이 끝 처음 줄이 이제 나중에 뽑았어야 될 줄이 그 다음으로 엉키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예, 움직일 적이지 않겠죠. 지금은 이제 제가 속다리 돼서 이제 이거 안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 그냥 그러니까 왼손을 잠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돌려주면서 감으면 돼요. 돌려주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으면 돼요. 이게 중요해요. 마지막에 여기를 마지막 줄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저기 하고 이거를 뽑으면서 이 구멍을 막는 거예요. 끝에 구멍을. 그래야 이게 꼼짝 구멍이 안 맺히고 이렇게 여기 밑에 구멍도 좀 내놓고 이렇게 구멍을 막아요. 그래서 이 전체를 테이프로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제 요거는 처음 시작하는 표시가 되겠죠. 이거는 아까 테이프 붙였던 거 그럼 이렇게 뽑았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뽑았으면 그럼 아주 편리해요. 고추 때 저기 하기도. 네, 그렇게 한번 재활용해서 자재값도